민주당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이재명 참 좋아. 요새 이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 체제를 이재명 체제로 쭉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네, 선생님이 정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기운이 상당히 강력해졌으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야지. 아, 무조건 그렇게. 그리고 가야겠다? 이재명 대표의 지금 준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야 되고 그래야만 현 정권을 갖다가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이재명 대표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재명 대표가 열이라면은 그 외에 지금 뭐 정청래 의원 많은 사람들 추미애 의원 많잖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100이면은 그분들은 50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100인 사람이 가야 되겠지. 그 체계로. 그리고 그 사람이 나서도 가야지만 뭔가 되는 거지. 아마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계속 쭉 갈 거고 그 기운으로 그 힘으로 아마 선선한 바람 불어올 때부터 큰 요동이 벌어질 거야. 아,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체제로 그 양반을 대리 그분을 대신할 힘을 가진 사람이 없어. 지금 기운이라면 나라님보다도 더 세. 정청래 그러니까 그분은 50이야. 100이라면 그분은 50인 거지. 난 그 정청래라는 분이 참 현명한 사람 같아. 제주일도 여쭤보려고.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참 그분은 현명해. 왜냐하면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자기 처신을 잘 하시면서 그러니까 딱 제갈량 같은 양반이야. 아, 이따 여쭤볼게요. 일단 이재명 체제로 가실 거예요. 이재명 의원 그래야만은 그래야만 민주당이라는 이 당 자체가 흔들리고 있지 않고 딱 하나로 뭉쳐서 가야지. 다른 사람이 나온다면 또 개파가 또 많이 발려질 거고 그러다 보면 힘이 약해질 거고 이재명 대표 체계로 가야지. 그래야 한 방이지.